네, 청룡이는 C의 16이네요. C의 16에서는 뭐 배웠나요? 예, 16에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안 배웠어요? 금지하는 말. 그렇죠.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배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Don't run. Don't Don't run. run. 오케이. 그래서 뛰지 말라라는 표현 말고 뛰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Don't 뛰어라는 거지. 뛰어라 하고 싶으면 뛰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뭐라고 하면 되기는 그냥 런 run. 런 오케이. 그 문을 열어라가 뭐였더라? 그 문을 열어라 그문좀 door 열어라. 어? 에? 바로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아니야? 앉아라가 뭐였어? sit down sit down. 일어서라. 스탠드업 아니었어요. 스탠드업 스탠드업 플리즈 손을 들어라. Raise your hand.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너의 책을 펼쳐라. Open your book. 오케이. 뭐뭐 해라. 예를 들어서 책을 펼쳐라가 뭐였더라? open your book 이었지? 네 오케이. 이거 바로 앞에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오픈의 뜻은 열다. 여기선 열린이란 뜻이 아니고 열다란 뜻으로 쓰였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하다시. 그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하는 무슨 문이라 했어? 명령문. 오케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건 하라고 하는 명령문인데 이번엔 하지 말라는 명령문을 배운 거네. 네. 오케이. 자, 얘가 오픈이 열다란 뜻이면 하다시고, 그럼 런의 뜻은 뭐예요? 달리다. 달리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속에는 다. 오케이. 뭐라는 뜻을 가진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두가 숨어 있어요. 두의 뜻이 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두요? 여기 이렇게 써놨지 않나요, 이거? 읽어보세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그 두의 뜻이 뭐라고요? 하다. 헤이. 두의 뜻이 하다니까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고 하다시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라라고 시킬 때는 런. run인데 달리지 마라라고 할 때는 뭐가 됐는데? Don't run. don't run인데 이거 보니까 여기 점 찍은 거 보니까 뭔가 줄임말이네요. 돈 낫, 런. 예. 돈 란, 낫, 낫. 두 not의 줄임말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달리라고 시킬 때는 run이었는데 달리지 말라고 할땐 여기다가 run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낫.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not하고 이 속에 숨어 있던 do하고 합쳐서 don't를 만들 don't가 만들어집니다. don't 뒤에 하다시 원어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에 오면 명령문이 되고 뒤에 오면은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뭔 소리 하냐? 예. 얘가 없으면 하라는 명령문이고요. 예. 얘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명령문인데 don't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내가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고 그랬어? 하다시. 모두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는데?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그 do하고 not을 합쳐서 don't가 만들어진다고. 이 don't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한테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왜 달리지 말라는 게왜 not run이 아닌가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네. 달려라라고 시킬 땐 뭔데? 런. run인데 달리지 말라고 할땐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That.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갑자기 do는 어디서 튀어나왔지? 얘가 하다시라서 do하고 not이 합쳐져서 don't가 되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오면 하지 말라는 명령문이 된다고요. 예. I want. 오케이. I want. I want learn.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I won't run의 뜻은 저는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네. want는 이것도 또 보니까 뭐 줄임말이네. 뭐래 줄임말이에요? not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will not의 줄임말이고 will not will은 네가 이미 만나본 적 있었어. will의 뜻은 dry your hair please 했더니 머리 말려라 그랬더니 yes I will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아 예. will의 뜻이 뭐라고요? will의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다?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 will learn.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달릴 것이다? 나는 달릴 것이다죠. 근데 앞에서 달리라고 그랬어요? 달리지 말라 그랬어요. 달리지 말라 그랬죠. 달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달려라는 뭐였는데? run. run이었는데 달리지 마라 하니까 뭐였어요? want run. 이 두는 이게 하다시니까 앞에 아래 들어있다가 튀어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not과 after였다 그랬어요. 예. 그럼 마찬가지 don't run, 뛰지 말라 그랬으니까 I will run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똑같이 not. not을 집어넣어야 되죠. 네. 자, 양념씨가 있을 때 not을 넣는 방법은 양념씨 뒤에다가 그냥 not을 넣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줄여쓸 수도 있습니다. 네. 뭐뭐 할 수 있다가 뭐지? 뭐뭐 할 수 있다요? 응. 할 수 있다. 네, 읽어보세요. I can swim. 처음 봐요? 기억 안 나는데 있는. 와 이거는 한 3-4학년 때 배운 거다 그치? 예. 읽어보세요. I can swim.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할 것이다. 수영할 수 있다.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can의 뜻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양념씨입니다. 네. 난 수영할 수 없다는 뭐야? 할 수 없다요? 난 수영할 수 있다는 I can swim인데 난 수영할 수 없다는 I can't swim. I can't 이런 거 처음 봐요? 어? I can. Yes, I can. 이거 처음 봐요? 아니요. No, I can't. 이런 거 처음 봐요? 아니요. 아, 제 어디서 봤는데? 어이구야, 학교에서 한 300번 했겠다. 그럼 Don'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그럼 shout의 뜻은 소리치다. 소리치다 무슨 시야? 하다시. 니까 안에 뭐가 숨어 있었어? 두. 헤이. 왜? 두가 무슨 뜻이길래 두가 숨어 있어? 하다.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가 소리 지르세요라고 시킨다면? shout. shout. 근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don't. don't shout. 헤이. 오케이. 오케이. I want. I want. shout. shout. I want shout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want는 뭐 해주린 말이라고요? want. 네. want는 뭐 해주린 말? will이 무슨 뜻이에요?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양념시. 그렇습니까? 네. 뭐뭐 할 수 있다는 양념시는 뭐죠? can. 그럼 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can't. can't. 할 것이다는 will. 안 할 것이다는 want. want. 방금 했잖아요. 순간 정신이. 계속해서.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Kick의 뜻은 차다. 니까 무슨 시고?
하나씩 모두 하나씩 이속에 두가 숨어있죠. 네. 차라 차라고 시키면 차라고 시키면 차세요 하고 싶으면 킥 킥인데 차지 마세요 하니까 don't kick. don't kick이고요. please는 어떨 때 쓰느냐 이게 상대방한테 뭔가를 명령문 명령하는 말이라 했죠. 네. 그럼 윗사람한테 명령하면 안 되겠죠. 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 공손한 느낌을 네 공손한 느낌으로 시키고 싶을 때는 뭐를 덧붙일 수 있다? Please! Please의 위치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됩니다. 예. 어떻게 해도 된다고?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이 말을 하세요, 말로. Please don't kick. Please don't kick 해도 되겠다. 와. 오케이, 계속해서 I'm sorry, I won't. I'm sorry, I want kick. kick. Hey, I won't kick의 뜻은 저는 차지 않을 것입니다. Hey, sorry의 뜻은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맞나? 무슨 씨? 하다 씨. 어? 아니네. 미안한 죄송한 어? 무슨 씨야? 어떤 씨? 헤이 내가 필요한 게 미안하니야 미안하다야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미안하니야 미안하다야 미안하다 헤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러면 네.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야? 비동사. 어디에다가 비동사? 앞에.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합쳐서 어떻다가 되고 I'm은 뭐 해주린 말이야? 알았어. I am. 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라고 하죠. 원래는 I am sorry였는데 줄여서 I'm sorry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니까 미안한, 미안하다. 네. 됐습니까? 수고했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네.